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저작권자의 MR 복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 2020-24467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음반 제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작곡가면 가수인 이제 내그이 해당 노래 음원 그러니까 곡을 작곡한 사람이고 이제 노래도 부른 사람이죠. 어쨌든 이제 음반 제작자가 원심에서 져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작곡가 겸 가수였습니다. 그 자기가 작곡한 노래도 불렀죠. 그리고 전속 계약을 체결을 해서 원고가 음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반 제작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 원고가 이 음원의 마스터 권리를 다른 회사에 모두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MR 파일은 양도 대상에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R 파일은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그 나머지 이제 마스터 권리는 전부 다 다른 회사에 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피고가 전속계약을 이제 해지를 합니다. 해지하고 뭐 끝났겠죠. 뭐 종료가 됐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다.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았겠죠. 전속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원고의 즉 음반 제작자의 동의 없이 MR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간 겁니다. 근데 MR 파일은 노래랑 그다음에 연주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녹음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나중에 합치면 이제 하나의 곡이 되는데 어쨌든 원본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녹음된 원본 파일 그거를 복사를 해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음악 그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아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침해한 건데, 음반 제작자의 그 파일을 이 곡을 작곡한 사람, 그럼 노래도 자기가 불렀죠. 연주도 자기도 했겠죠. 그 사람이 가져간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음반 저작권자, 그러니까 작곡가가 자기 가수, 자기 노래, 자기 작곡한 곡, 그 노래의 그 파일을 복사한 것도 침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음반 제작자의 저작 인접권, 그러니까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그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MR 파일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로서의 그 저작 인접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의 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적 권리다. 따라서 이 독립적 권리를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은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음악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는 제작자의 원본 파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복사만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하지만 복사를 해서 가져갈 때에도 복제권이라는 것은 음반 제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침해해서 복제해 간 것도 침해 맞다. 원심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없지 않느냐. 왜냐면 너 MR 파일 그대로 갖고 있고 뭐 다른 손해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손해 인정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복제를 해가면 그 자체로 손해가 될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침해는 원심도 인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저작 인접권의 침해, 음반 제작의 권리를 침해한 거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작곡가이고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자가 갖고 있는 MR 파일을 복사해서 가는 거는 침해가 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재산권, 그러니까 작곡가, 가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저작 재산권하고 저작 인접권, 음반 제작자의 음반 그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에 관한, 그리고 그 MR 파일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MR 파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다 음반 제작자의 권리라는 거죠. 그 권리는 저작 인접권자가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뭐이원 저작권자인 작곡가 가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녹음을 해서 그 MR 파일을 가지고 다시 음반을 내면 되는 거죠. 음반 제작자가 갖고 있는 MR 파일을 가지는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작곡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래의 MR 파일을 복사한 거는 임접검의 그 음반 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